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강행군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 요즘 정치가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명박이가 등장하고 오늘은 또 포항에서의 어떤 지진이 국민들을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 지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진짜 지진에 대한 공포, 이 공포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쪼록 포항 시민분들 그리고 혹시나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유승민 믿다가 당대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안철수, 그 다음에 결국 둘다 망할 것이다 라는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이고, MB 구하기 나선 조중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 검찰의 칼날은 이미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을 넘어서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왜 어제도 제가 방송 심층 분석을 통해서 왜 자유한국당은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나라는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상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미 검찰은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트남 어떤 방문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상으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왜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 국민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을 했는지, 그런 어떤 생생한 우리가 역사에 반성할 점도 있고요. 그러나, 베트남의 진실은 박정희와 베트남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과 박정희에 대해서 근현대사로 오늘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땡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만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신속해요. 그렇죠? 너무나 신속해요.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정부예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바로 컨트롤 타워예요. 어? 재난 문자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지진이 난 지역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라는 게딱 지진이 난 지역부터 이제 진앙지부터 해갖고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미리 진앙지에서 지진을 간파하고 1분도 안 돼서 문자를 날렸더니 문자 받고 나니까 지진을 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응? 여러분들, 어? 정말 이명박근혜 정부랑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꼈고 신속한 재난 문자 그리고 상황 파악, 우왕좌왕하는 큰 혼란 없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대피를 했고요. 바로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이고 과연 정부가 바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를 명백히 이명박근혜 정권과 비교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생생하게 체험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진이 5.1 강도의 지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4.6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문자가 날라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는데 문자가 날라오고 두 번째 지진은 더욱더 문자가 먼저 날라오고 지진을 나중에 느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최근에 저는 오늘 지진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울경이라는 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 양산 단층이라는 화산인 진짜 이 지진 단층 위에다가 원전을 짓는
이 어리석은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자들, 이 원전 마피아 새끼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왜 탈핵을 주장했는지, 어? 그들이 조중동과 이 어떤 이 원전 마피아 새끼들과의 결탁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원전 탈피를 마냥 비판했었는데, 어? 정말로 왜 원전을 탈피해야 되는지, 응?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아마 정말 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즉시 경북 지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말 이런 발빠른 대처, 어? 누구는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모습 하나 보이지 않고 어디서 무슨 주사를 맞는지 알수 없는 국민들, 어린아이들 300여 명이 수장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지 않던 저 박근혜는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예, 돌아오니까 없던 나라의 아버지가 어른이 돌아오는 것 같이 신속하게 국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정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마침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잠깐 집 나갔던 어르신이 돌아오셔갖고 모든 집안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몸이 10개라도 참 바쁜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통한 아시안과의 정상회담, A 플러스 학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고 오셔갖고,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은 이명 박근혜가 망쳐놓은 이 외교의 공백,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 중국에게만 의존했던 대한민국의 외교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심지어 러시아까지 경제 정책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명 박근혜가 망쳐놓은 외교가 아닌 외유하면서 지랄 떨었던 것들을 사실상 외교의 공백을 메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에서도 적폐청산, 밖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고 살 거를 걱정하시면서 저렇게 경제 외교를 펼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투표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MB의 정치보복 주장에 청와대에서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MB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땡문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는 여러분들 정당 뉴스로 넘어갈게요. 예, 추미애 대표가 지금 방미 중이죠. 예, 방미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에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나는 트럼프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꼭 통일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조국이 분단돼 있고 정말 우리가 통일 국가를 꿈꾸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트럼프가 꼭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국 대통령에게 이런 물음을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외교적 신뢰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명 박근혜라는 이런 희대의 이 종북 타령을 하고 종북하던 인간들은 사실 미국의 트럼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명 박근혜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국민을 편가르고 종북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정부만 보고, 외신들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향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국민을 이분법 두 갈래로 나누고 또 그것도 심지어 동서로 나누고, 응?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 입에서 꼭 통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볼 정도가 나오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전부 박근혜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냐라는 정말 한심한, 얼마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그동안 봤는지, 하나의 트럼프의 저 질문을 보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입으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종북 좌파라고 하면서, 그치? 아니, 종북 좌파 하면서 통일을 왜 한다 그러는데, 응? 그럼 박근혜가 종북 좌파야?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앞뒤가. 그치? 그래서, 일단 저는 트럼프가 저런 질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놀랬어요, 사실. 예, 오늘 MB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레인 강연을 마치고 침묵 속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취재진들이 인천공항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막 얘기하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MB가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얘는 안 돌아오면 사실 그 보수라고 하는 저 수구 세력들은 괴멸이고, 어? 돌아와 보면 검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B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다. 예. MB 살아생전 마지막 해외여행은 바레인이었다. 예, MB 마지막 해외여행 마치고 이제는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외국, 마지막 해외여행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갑자기 여러분들, 김동철 원내대표가 안철수의 어떤 기조와 맞춰서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MB 즉각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의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면서 전 정권 때려잡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적폐청산을 마치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던 국민의당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사실상 꼴찌를 달리고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지금 지도부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결국 MB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판하면 더큰 나락으로 떨어져 안철수 측의 경고. 벌써 여러분들 박지원 대표의 어떤 이런 발언을 기자들이 안철수 측의 경고 이런 말은 뭐예요? 벌써 국민의당은 이미 사실상 분당을 넘어선 사실상 해체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호남파나 동교동계는 버릴 수 없는 게딱두 개가 있어요. 바로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은인이에요, 그들에겐. 김대중이 없었으면 그들은 정치적은 지금같이 뭐 국회의원 자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안철수가 보수 우경화 시키려고 그래도 호남을 버릴 수 없고 햇볕 정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박지원이나 이런 어떤 저항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안철수가 결국은 국민의당과의 사실상 이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파들과는 이미 이별의 강을 건넜다. 저는 박지원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한 1, 2년 사이에 루비콘 강을 자주 건너시는 것 같아요. 예, 루비콘 강을 그렇게 자주 건너시는 건 연세도 있으시는데 조심하십시오. 또 호남파 중에 한 명인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측을 겨냥해 맹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게 천정배가 깐 거는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반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게 뭐냐? 너는 천정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철수 너왜 문재인 까냐?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97% 98% 10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적폐청산에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문재인을 까니까 당의 지지율이 심지어 충청권에서 2%가 나온대요. 2%. 어? 야, 2%면 사실상 지지율 없는 거야. 국민의당 서울 지지율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국민의당 서울 지지율 3%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5,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국민의당 지지율이야. 국민의당 서울 지지율이 3%야. 어? 그럼 뭐예요? 사실상 지지율이 없다는 거거든. 응? 그래서 그럼 천정배나 호남파들이 이렇게 안철수와 각을 세우는 것은
지금 안철수와 장 지도부가 어떤 자꾸 유승민을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유승민이가 당대표 잡으면 내일이라도 통합이나 연대가 가능할 것 같이 안철수가 혼자 꿈에 부풀어갖고 저러고 있는 게 한심한 거야. 어? 박지원이나 천정배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는데 이제 정치한 지 5년 된게 제가 NBA 아바타입니까? 막 이렇게 우울징징대기나 하고 어쩔 때는 목소리가 막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변성기를 늦게 겪으신 분이에요. 제 안철수가 꼭 해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대선 때만 되면 변성기가 오시는 전 세계 최초로 대선 때 변성기 오신 분은 안철수 씨예요. 50 넘어서 변성기 오시는 분은 안철수 씨가 전 세계 최초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셔야 되는 변성기, 가장 늦게 전 세계에서 변성기를 가장 늦게 겪으신 분은 안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오늘, 포항의 지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탐욕에 의해서, 저는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양산단층 지진 위에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세히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사실상 큰 원전이 있어요, 원전. 이런 수많은, 이 바로 썩어 빠진 정치권과 이 원전 마피아들을 이 돈에 눈먼 탐욕의 결과가 이런 지질 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지진대 위에다가 저는 원전을 건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탐욕의 결과가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포항 지진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원전 계획,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볼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야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적폐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결국 많은 수많은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미래,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원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에 2016년도에 그 JTBC 보도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해수 담수와 생수 치워달라. 여러분들 이 뉴스의 행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참 취약계층에게 식수로 제공을 했죠. 여러분들 해수 담수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어? 해수 담수화 사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원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특히 중동이 물부족 국가잖아. 중동이 물부족 국가라서 원전을 시킬 때 들어오는 물 있잖아. 원자로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들을 다시 가둬놨다가 그거를 생수로 만든다는 거야. 어? 그래서 부산에서 왜 해수 담수화 이 사업을 했냐면 사실상 부산 시민들을 마루타로 삼았던 거야.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해외 원전 패키지로 해수 담수화 사업을 같이 묶어서 수출 패키지로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외국에서는 야,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도 돼? 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명박이가 일부러 우리는 부산에서 이걸 생수로 마신다라고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해수 담수화 수돗물 생수 사업이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알면 근데 이게 안전에 대해서 검증이 된게 없어요. 그것도 취약계층. 네가 처먹으라 그래. 이명박 구속되면 박근혜랑 이명박은 그렇게 이명박이가 자랑하던 부산 해수 담수와 생수 떠다가 감빵에다가 공급해 주는 게 여러분들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때 여러분들 그래서 부산 기장군에서 해수담수화의 성공 사례를 막그 중동 지역에다가 전파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을 사주면 물부족 국가들에게 해수담수화 그 플랜트를 해주겠다. 막 이런 수출 패키지를 만들었고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실험용이었어. 실험용. 부산 시민들이 사실상 실험용이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저것 그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가 어떤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됐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다시 국회에 재송부를 해요. 국회에 재송부를 하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다시 국회에 재송부를 할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홍종학 의원의 장관 임명을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거는 과정이에요. 홍종학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막 이제 조선일보나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 뭐라고 떠드냐면 잘 들어봐요. 홍종학 임명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이진성 예산안, 이진성 헌재 재판소장과 예산안 먹구름, 막 이런 기사를 막 여기저기서 쏟아내요. 여러분들 아마 벌써부터 아마 보이죠?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할 경우, 이 기사의 그 조중동이 노리는 그 비하인드, 얘네가 노리는 진짜는 뭐냐면, 홍종학 장관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이진성 헌재 소장이 낙마할 수도 있고 국회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예고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종학 장관을 임명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 또다시 확인 인사라인 대폭 검증 필요 조국, 조현옥, 책임론. 이지랄 떠. 난 벌써 조중동 기사에 논조도 알아. 조국,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 제대로 작동하나. 만약에 홍종학 의원을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그러고 있다가, 결국 이제 임명을 강행하면 어때? 모든 국회 파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 뻔하지? 모든 국회 파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이진성 헌재 재판소장 악영향. 이지랄 떨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야, 홍종학을 임명하든 안 하든, 얘네들은 예산안 제대로 처리 안 해줄 거 뻔하고, 이진성 헌재 재판소장 딴지 걸거 뻔해. 한데, 야, 원투데이 당해요, 여러분들? 어?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해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니 마음대로 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반대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밀어붙이십시오. 예. 지지율 70% 이상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적폐청산 쭉쭉 밀어붙이시고 예, 홍종학 장관 내가 볼 때는 38억, 36억짜리 건물 뭐죠? 증여받아갖고, 대한민국 어떤 인간이 홍종학 장관한테 욕할 자격이 있는지, 몇이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금 11억 냈어요. 응? 36억 증여받아갖고 세금 11억 내는 사람, 과연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과연 그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들부터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면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재발의했죠. 그래서 그 세월호 2기 특조위 2기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수정해야 돼. 왜 수정을 해야 되냐면. 이때 그 정권 교체하기 전에 세월호 특조위 2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때 그 당시에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그 당시 새누리당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 특조위원을 3명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특조위원을 3명으로 하고 야당 특조위원을 6명으로 하자는 기존의 법안이었는데 아,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법안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면 민주당에서 특조위 3명을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애들이 6명을 해갖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국회 정론관을 찾아갖고 이걸 바꿔야 된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여야를 떠나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에게는 특조위 임명권을 3명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한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알다시피 그 이병기 국정원장이 체포됐죠. 지금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부터의 원세훈 구속됐죠. 그다음에 이병기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됐죠. 남재준 그리고 이병호까지 지금 전부 구속위기에 있는데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국정원장들이 모조리 구속되는 것은 세계 기네스 국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이세명 중에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이세명 중에 누가 가장 그러면 죄가 무겁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재준이 되겠죠. 남재준은 어떻게 보면 죄명만 국고 손실죄 뇌물 갖다 바쳤고 뇌물 공여죄 그다음에 어떤 검찰에서의 어떤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위정,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공문서 위정, 그다음에 위증교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 여러분들 알다시피 NLL 대통령 기록물을 일반물로 급을 낮추면서 사실 남재준이가 죄가 제일 무겁고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기가 사실상 국정원이 관행처럼 청와대에 5천만 원씩 상납하던 것을 1억 원으로 올린 게 이병기거든. 그래서 직접 이병기는 그 뇌물을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제가 좀 오늘 뭘 조사했냐면요. 국정원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5명에게 돈을 전달을 했다 그래요. 여야가 뭐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철우는 발견된 것 같아요. 이철우. 이철우 의원은 뭐 공경연하게 국정원 출신이고 이철우가 지금 올라가 있고 제가 한명또 얘기한 게 바로 정종섭 초선 의원 중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 출신이었던 정종섭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 야권에서는 김병기 조응천, 이철이, 이런 분들이, 추측이에요, 이거는. 야권에서는 김병기, 이철이, 조응천. 이런 세 명이 국정원과,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 추측이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쪽에서는, 전희경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국은 이 국정원 사건을 넘어서 결국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니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저희가
재선 의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아닐 확률이 많겠죠. 예, 아닐 확률이 많겠지만 과연 검찰에서 누구를 뽑고 있는지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명박이의 가장 나쁜 거 짓거리는 천안함 폭침이야. 저는 이명박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종북 좌파로 몰렸었는데, 이명박이의 가장 큰 거짓말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저는 반드시 이명박의 적폐청산은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천안함 오늘 드디어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천안함 인양업체 부사장, 폭발한 배와 천안함은 완전히 다르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88그 수중 개발 작업 인원의 대표였던 정 부사장은 당시 30여 명의 잠수사들이 봤는데, 자기네들이 폭발한 배랑 어떤 충격에 가해진 배랑은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천안함 인양업체 부사장이 천안함은 폭발한 배가 아닌 어떤 다른 모양의 배였다라는 것을 현재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천안함의 진실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신상철 씨가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했더니 정부 사장이 절단 모양이 일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너덜너덜하고 불규칙하게 뜯겨져 있고 심한 굴곡이 있는 모양새라면서, 어뢰든 귀뢰든 큰 충격을 받아 선체가 끔찍하게 찢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돌멩이를 던져 깨져 금이간 유리 모양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사장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었다. 이게 옛날에 했던 말인데, 이게 옛날에 했던 말인데, 요번에는 어떤 말로 바뀌었냐. 절단면 부위 철판들이 아래쪽에서 위로 휘어져 찢겨져 있었다. 또 한미의 절단면 부근에 무언가에 긁힌 듯 사선 모양이 많았다. 이게 바로 어제 정부 사장이 드디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의 진술과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금 민주당 경선이 여러분들 뜨겁게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이냐, 민병두 의원이 이제 여러분들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이제 박영선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영선, 그 다음에 민병두, 그 다음에 박원순 3파전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상호 이인영, 뭐 이인영 또 딴방에서 또뭐 하면 이인영이 1등 나오겠죠, 거기서는. 예, 아프리카에서는 신배들이 하도 많아갖고 거기는 무조건 이인영이 1등 하더라고. 옛날에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누가 당대표로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까 했더니 이인영이 1등 나오는 방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근데 꼴등했죠. 예. 근데 요번에도 아마 나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러다가 허구한 날뭐 덮는다는 신배들 논리 있잖아. 이명박 덮으려고 포항 지진 뭐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겁나요. 차마 그 소리는 못 하겠죠. 이명박 덮으려고 포항 지진 이 소리는 못 하겠죠. 예, 허구한 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박정희, 어저께인가 박정희 어떤 태어난 지한 100년 되는 박정희 뭐 탄신제 하면서 난리 치는 거 봤죠? 여러분들 투표 잘해야 돼요. 구미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민의 혈세 200억 원을 들여갖고 박정희 무슨 유물관 만들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지, 그쵸?
정말 구민씨를 보면 투표 잘해야 된다는 걸 저는 좀 느껴요. 네, 오늘 잠깐, 네, 오늘 중요한 단신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사타파 심층분석 준비한 거세 가지인데요. 유승민 믿다가 당대표 날아가게 생긴 안철수.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는 철저하게 친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국민의당 안에서 현재 철저하게 친한 세력들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는 영거퍼 바른정당과의 연대 내지 통합에 물꼬가 트였다. 특히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물꼬를 트였다라고 하면서 계속 안철수는 유승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러다가 안철수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냐라는 정치 분석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승민이가 얘기한 게 바로 다음 달, 유승민도 한 달밖에 내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승민도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보수 통합연대에 대해서 물꼬를 트겠다라고, 한마디로 유승민이가 한달 안에 보수 통합에 물꼬,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홍준표와의 어떤 딜을 할지, 어떤 거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밀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볼때한달 안에 어떻게 유승민이가 지금 같은 세력도 기반도 없으면서 홍준표를 상대로 보수 통합의 길을 틀 수가 있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의 어떤 당 지도부는 친한계가 장악을 했고 유승민만 바라보고 그러나 진작 국민의당의 베이스와 국민의당의 뿌리는 호남과 결국 햇볕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이세 개가 가장 강력한 어떤 호남의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준 큰 모태였는데 결국 안철수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떠들고 있는 유승민과 적극 연대를 한다는 건 뭐야? 마치 국민의당이 이제는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는 안철수의 속셈을 바로 유승민이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철수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는 뭐야? 현재의 호남파와 동교동과는 전혀 다른 거지. 적어도 호남파나 동교동계는 중도 개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상 호남파들은 우리는 진보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정체성이 다른 사실상 바른정당과는 통합이 안 된다고 이미 선을 거버렸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이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미 쪼개진 지가 오래됐고, 안철수가 더 이상 국민의당 안에서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안 그래? 안철수가 당대표 다 잡아갖고 당 지지율 막15% 정도 나오고 그러면 진짜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파들도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당대표 되면 두달 안에 뭐라 그랬어? 두달 안에 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포기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게 안철수인데 8월 달에 전당대회 해갖고 벌써 3달이 흘렀는데 오히려 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3%, 충청권에서는 2%가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안철수가 당대표 하기 전보다도 더 못하는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현재 이런 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게 뭐냐? 안철수의 반문 연대를 꾀하는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안철수가 결국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고 결국은 보수 야당이라고 소위 일컫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자꾸 저런 연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사실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이 갈려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진짜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완전 반으로 갈려야 돼, 원래. 그렇잖아. 민주당은 전국정당이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서 사실상 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적어도 국민의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한국당과는 정면으로 싸워야 되고 가장 정체성에 있어서는 양극단이 양극단 안철수가 얘기하는 양극단은 민주당과 사실상 자유한국당인데 정확히 안철수가 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제대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양극단 세력이 돼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어떻게 뭐 호남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적폐청산에 국민의당도 민주진보 세력에 합류를 하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안철수는 매번 바른정당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바른정당에게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현재 구도인데 당 지도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안철수는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조금 호남의 반발 호남은 당 호남계와 동교동계가 반발을 하면 연대입니다. 통합은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런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오늘 노회찬 의원이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두 정당이 여러분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왜 그러냐면 결국 통합의 연대나 통합의 앞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게 바른정당은 사실상 친이계가 많잖아. 결국은 MB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바른정당. 그렇다 그래갖고 국민의당이 MB를 보호해? 얘네들은 합칠 수가 없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중요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정치 분석을 해두면 국민의당 호남파들이 어제 유승민을 맹비난을 해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어제 국민의당이 유승민이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물꼬를 트겠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물꼬를 트겠다고 할때 국민의당에서 엄청나게 유승민을 비판했어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은 국민의당의 중진들이나 호남파들이 뭐라고 유승민을 비판했냐면 또 다른 YS의 3당 야합이냐. 유승민이가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은 옛날 YS가 써먹었던 3당 야합이냐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어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야? 말은 유승민을 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호남계가 발끈한 건 뭐야? 유승민이가 중도 보수 통합에 노력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맞장구 친 안철수를 욕한 거거든,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호남의 당 정체성은 보수가 아닌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호남파들과 동교동계. 친한계는 벌써 우클릭을 내가 볼 때는 안철수나 이 친한계는 바른정당을 넘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듯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어제 유승민 대표를 향한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의 반발은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를 겨냥해서 비판했다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할수 있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 응? 왜 그러면 안철수는 쫓겨날 수밖에 없냐? 잘 보시면 여러분들 바른정당이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 붕괴됐죠. 응? 사실상 바른정당이 붕괴됐어요. 현재 9명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유승민의 최측근이 누구예요? 김세연이죠. 유승민의 어떻게 보면 진짜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김세연이나 이런 애도 벌써 유승민과 벌써 마음이 떠났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1석을 갖고 있지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최근 유승민의 최측근으로 뽑혔던 김세연이 지금 탈당설이 돌고 있어요. 결국 뭐냐? MB가 딱 한마디 하자마자 유승민과 가장 친했던 조혜진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하고 결국은 최근 들어서 유승민과
유승민에서 마음이 돌아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세원. 결국은 유승민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봐도 유승민 팬클럽들 모아놓고 그냥 유승민 외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바른정당은 지금 좀 있으면 엄청난 탈당이 일어날 거예요. 왜? 유승민이가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한달 안에 결과물이 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통합 추진을 어떻게 해, 유승민이 힘으로? 현재 남경필 원희룡은 이미 마음 떠났고, 정병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강파로 꼽혔던 정병국은 뭐야? 누구보다도 친이계 사람이잖아. MB가 자유한국당으로 직결하라고 하면서, 벌써 자유한국당으로 뿅 갔고, 김세현이도 최측근, 조혜진이도 MB 오더에 탈당, 자유당 입당에 가시화되고 있고, 여러분들 현재 김세현이나 이런 탈당은 안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유승민이 주최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공식 회의에 전면 여러분들 불참을 하고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른정당 그럼 누구 남는 줄 아세요?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 세명 남아요. 세 명.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 이세명 남아요. 근데 이세 명이 남았는데 계속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많습니다. 병신짓 했잖아. 응? 안 그래요? 결국은 얘네 세 명밖에 안 남을 거라고 남아도 그랬는데 무슨 40명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과 합당을 하면 지지율이 갑자기 뭐 19%가 되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여태까지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공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참패를 하게 되고 이미 국민들에게는 마음이 떠나고 당을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야? 결국은 이 모든 결국 바른정당의 붕괴는 안철수가 당대표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둘다 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유승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달까지 보수 통합의 어떤 결과물을 현재의 탈당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밀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안철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하면 막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막 뻥을 쳤는데 그 당시에 20명이 있다는 전제하에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이태규 시켜갖고 돌린 거잖아. 근데 다 탈당하고 이제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과 국민의당이 그게 합당이야? 어? 결국은 안철수는 국민의당 호남파들과 동교동계에 의해서 이 모든 당의 분란, 그리고 합당이나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안철수는 결국은 당대표로 쫓겨날 것이고, 분명히 예상할게요. 내년 지방선거는 비대위 체제로 가서 또 다른 호남 중진이 당을 맡아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왜?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안철수도 지가 봐도 지가 당대표 잡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해봐야 결국 보수 통합이라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가 그렇다고 대놓고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자? 그럼 사실상 안철수는 정치적인 사망이거든. 지금 연대할 대상이 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른정당이 결국은 내 봐보세요. 다음 달 중순이면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 3명 남아요. 어? 유승민, 하태경, 이해운 3명 남는데 무슨 연대니 지랄이니 그게 있어요. 어? 결국은 자강파라 그러더니 유승민 자 강한 하태경 파토난 이해운 세명뭔 통합이니 연대니 애들이 어떻게 보면 패잔병들 세 명을 위해서 여태까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안철수는 결국은 어떻게 돼? 당대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유승민도 결국은 세 명에서 뭐할 거야? 어? 정의당보다 당원 저기 의원 수도 없고 세 명에서 뭐할 거야? 응?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대변인에 셋이 이렇게 하나씩 뭐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도 결국은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도 결국은 국민의당 당대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 다음에 김세연의 탈당설이 정치권에서 너무너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 남경필, 원희룡 어떤 이런 두 명은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 가갖고 양당 정치, 양당 구도로 회귀를 하는 게 자기네들이 왜 남경필이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는 게 사실상 유리하지 무슨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경필도 유승민과 같이 안할건 뻔하고 원희룡도 제주도지사인데 무슨 자유한국당 간판 달고 나가는 게 낫지 바른정당 달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병국이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MBK 사람이니까 이명박이가 복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당연히 복귀해서 결국 유승민 곁에는 이해운 하태경만 남는데 과연 이해운이야 뭐 있으나 마나지 얼마 전에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어떤 뇌물수수 뇌물 스캔들에 쌓여갖고 스스로 당대표를 집어 내려오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뭘할 말이 있겠어요. 하태경? 하태경 누가 좋아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유승민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백기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안철수만 바른정당만 보면서 통합이니 연대니 혼자 소리치다가 결국은 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예상해드리고 결국 안철수의 이런 정치적인 당대표 잡고 나서 한달 안에 보수 통합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철수와 어떤 유승민의 어떤 둘다 위기에 처해 있고 오히려 안철수는 당에서 쫓겨날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는 마치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오늘 김어준 총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 속도 안 납니다. 예, 저도 김어준 총수의 말에 동의하는 게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에 계속 어떤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속도 안 납니다. 이미 타이어 빵꾸 났어요. 동력도 없어요. 하겠습니다. MB 구하기 나선 조중동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다음에 검찰의 칼날은 이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조혜진, MB의 최측근이자, 유승민과 아주 절친인, 조혜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냥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냥 나오는 발언이 아니야. 잘 들어보면, MB가 한마디를 딱 해.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전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보면 유승민과 조혜진이가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조혜진이가 바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니까 유승민이가 오늘 어떤 발언을 했어? 박근혜와 달리 MB는 특별히, 어떤 사건, 뭐,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유승민이 괜히 발언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측근들이 MB 말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유승민이도 MB가 박근혜같이 특별히 죄가 드러난 거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조혜진이의 막말, 대통령을 닭쥐라고 하고, 국민성이 참 황폐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떤 그 MB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출국 금지 주장이 빗발쳤던데 대해서 대통령을 닭이라고 하고 쥐라고 하고 하여튼 제가 정말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나 걱정할 정도라면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나라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가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안 들어올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일부라도 정말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이명박이 왜 쥐새끼가 됐을까요? 왜 박근혜는 닭대가리가 됐을까요? 국민들이 멀쩡한 대통령에다가
닭대가리니 쥐새끼라고 얘기했을까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서, 예, 쥐새끼같이 국민들의 혈세를 뒷주머니 차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어?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총, 군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서 그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대통령만저도 바꿔치기 했던 이명박이, 응? 이명박이는 쥐새끼 말고도 별명이 많습니다. 예, 전과 14번부터 해갖고, 응? 사기꾼, 예, 이명박이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죠. 이명박이는 가훈은 정직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기라고 씁니다. 읽습니다. 정직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기라고 읽는 그런 이명박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혜진이가 더 나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온전하겠나? 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온전합니다. 예, 왜? 민주정부가 적어도 30년 이상 집권하게 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 이후에 양산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쥐새끼부터 걱정하십시오. 쥐새끼는, 나는, 박사모, 이런 건 들어봤어도, 쥐사모는 못 들어봤어요. 이명박을 사랑하는 모임, 그런 거 있나? 쥐사모 있나? 쥐사모? 닭사모,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적어도 문빠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 문빠는 문재인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드릴 사람들이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혜진 말에 의하면, MB 좋아하는 사람도 박근혜 못지않게 많다. 어디? 어디? 내가 박사모는 인정해. 박사모는 꽤 있어, 그래도. 나 쥐사모는 본 적이 없어. 어디 있냐? 나 이명박이 커버해 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치? 어디? 조혜진이가 이명박 좋아하는 사람도 박근혜 못지않게 많다. 그리고 어디 있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MB 좋아하는 사람도 박근혜 못지않게 은근히 많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못 보나 했더니, 그분들 다 지금 감옥 가 계세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이명박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이동관, MB 정권의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MB가 곧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명박 씨가 입국을 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을 얘기하지 않고 쑥 들어가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라는 말만 남겼는데, 지금 오늘 이동관이 현지에 있던 기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태호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등 핵심 참모진이 수사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묻냐? 그런 걸왜 물어?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보면 김태우 전 전략기획 비서관의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좀 있으면 본인이 이동관이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선상에 올라 있다 보니까 미리 저렇게 화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의 가장 히트작이 뭐냐? MB도 박근혜 못지않게 지지자 많다. 문재인 퇴임 후 온전하겠냐? 문재인 대통령 걱정하지 말고, 네가 모시는 그분이나 걱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여행은 바레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좀 있으면 아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이 곧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이명박 대통령이 신경 예민으로 인해서 긴급 후송됐습니다. 조만간 새벽에 긴급 후송될 예정이세요, 이명박 대통령님. 예, 집에서 주무시다가 요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도 주변에서 그러면 이동관이가 아침에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에 요즘 신기가 굉장히 밤잠을 못 주무시고 몇날 며칠 지금 현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어떤 신경 과로로 쓰러지셔서 새벽에 긴급 후송됐습니다라는 우리 잘하면 곧 신경 과로가 오실 예정이신 이명박 대통령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같이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검찰의 윤석열 검찰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그 수사 잘하고 있죠. 수사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주장 나라 이꼬라지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이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도 검찰이야. 검찰이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을 실시할 때, 그 당시에 김홍일,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찰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검찰은 이미, BBK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명박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미 이명박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줄 섰었고, BBK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검찰에서 알고 있었고, 그런 사건을 덮은 당사자들도 검찰이에요. 지금의 이명박근혜 정권을 맡는 건 최초의 사실상 부역자들은 검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검찰이, 결국 검찰이 국민들을 속였고,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국민을 속였던 게 검찰이고, 그런 국민을 속였던 검찰들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으면서 승승장구했었고, 응? 저는 진짜, 검찰이 적폐청산을 이명박근혜 정권을 향하고 있고,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진짜 검찰 내부에서 변창훈 검사나 전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을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검찰은 원흉, BBK 수사했던 검사 새끼들 다 잡아들여야 돼, 지금. 응? 안 그래요? 응? 진짜 BBK 사건 수사했던 새끼들 다 잡아갖고 검찰을, 어? 검찰이 국민을 속인 거야. 그 당시에 검찰이 이미 BBK는 이명박이 소유고, 이 50억이 벌써 다스로부터 입금됐다는 걸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고 덮어서 사실상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데 하자 없이 만들어줬거든. 정말 이런 게왜 중요한 거냐면, 검찰이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명박이는 탄생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검찰의 이런 정권에 유착해갖고 일부 정치 검찰들이 결국 그들은 국민을 향해서 이 엄중한 그이 권력자들에게도 칼을 댔어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는 가장 큰 1등 공신들이 결국은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뿐만 아니라 진짜 제가 바라는 것은 진짜 나중에 제대로 된 검찰이 되려면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들 BBK 재수사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BBK 재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사건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과 법무부 특히 이 황교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덮었어요. 왜 우리는 피해자들을 기억하냐고. 응? 유유성 씨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결국은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게 증거가 나왔지만 그 유유성 씨 간첩을 조작 사건을 조작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증거를 위조해 갖고 기소했던 검사들 그 누가 잘렸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누가 감옥 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응? 왜 우리는 저렇게 바로 우린 역사에서 늘 피해자들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가해자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김기춘이라는 희대의 악마가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김규춘이가 사실상 엄청난 박정희 정권부터 해갖고 사법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을 용공조작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갖고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장본인인데, 우리는 그런 김기춘에 의해서 용공조작 사건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민주열사들은 기억하지만, 그 사건을 조작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한 번도 심판을 못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역사의 반역적들의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그들의 옆에서 기생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 반역사적인 반역적들이 결국은 국민 앞에 심판받지 않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숨어 있다가 또 기생해서 나와갖고 박근혜 같은 희대의 똘박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모든 권력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정치검사, 수많은 이 법조계 인사들, 이런 새끼들이 진짜 적폐거든. 응? 우리가 늘 정치 권력의 입맞춤에 따라서 국민을 향해서 오히려 냉엄한 칼자루를 검찰에게 국민들이 쥐어줬더니 정권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새끼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었던 거예요. 요번에야말로 이런 정권의 입맞춤에 놀이를 했던 정치검사들이나 어떤 사법부에 관계했던 이 정치판사들, 이런 인간들은 역사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적폐청산 하루 이틀로 끝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명박근혜도 잘못된 인간들이었지만 이명박근혜가 잘못되는 걸 얼마든지 검찰과 이 법의 심판대들이,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근혜를 견제했다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렇게 못되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기치지 못했어요. 가장 국민들이 쥐어진 칼날을 정권을 향해서 쓰지 않고 결국은 국민들을 어떤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 이명박근혜 정권에 끝날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온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빠진 데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에요. 나는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제2의 반민특위이자 제2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 이게 제대로 된 제2의 건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단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갖고 한 적이 있었어요? 늘 정치보복이니, 어? 진보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느니, 이런 늘 개소리만 들으면서 늘 우리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할수 있는 정권이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의 이명박과 박근혜는 주역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진짜 이명박근혜 이두 명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나? 아니라는 거야. 응? 이두 명만, 이명박이가 저런 못된 짓을 할 때는 친이계 정치인들도 그 부역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박근혜가 정치를 할 때는 결국 이 언론, 종편, 조중동, 어? 공영방송, 그리고 이 기레기들, 어떻게 보면 다 이것들 이명박근혜 정권과 함께했던 국정농단들의 주역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중동은 진짜 국정농단의 주역 중에 주역이에요. 어? 지금이야 마치, 어? 자기네들은 보수.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보수는 부정부패를 하면 그게 능력이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이것들이 해방 이후에 가다놓은 게, 진보는 정말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더 거짓과 위선으로 비판을 받지만, 진보가 조금이나 잘못을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아주 개 잡놈이 되고 죽일 놈이 돼. 보수라는 새끼들은 지네가 부정부패하다가 걸리면 그게 능력이야. 그래갖고 우리 어제도 얘기했잖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뭐야? 군대를 빠지면 신의 아들이라 그래. 야, 니네 아빠 빽빽 좋다. 마치 군대를 빠지면 좋은 집안에서 빽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풍토를 누가 만들어놨냐고. 어? 이게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군대를 안 갔으면, 빽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새끼들이 가장 안보를 주장해.
안보를 주장하는 새끼들을 보면 다 군대 면제자들이야. 그래놓고 지들은 부정부패를 하면 그게 마치 능력이 있는 인간들 같아.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잖아. 신의 아들. 군대 안 갔다 오면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왜 사회에 그런 얘기가 돌아야 되냐고. 군대 안 갔다 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군대 갈때 나는 진짜 현역 가면 돈 없고 못 살고 백 없으면 그냥 현역 끌려가고 돈좀 있고 재력 있고 연줄 있고 그런 애들은 뭐 방위로 빠지고 뭐막 이런다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일명 보수라고 막 했던 새끼들의 부정부패가 마치 능력으로 이 사회가 비호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때 그랬다니까? 돈 없고 백 없으면 군대에 현역 가는 것 같았고, 우리가 너무 그걸 당연시했던 거야. 오히려 면제받은 새끼들이 신의 아들이 아닌 아주 비열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 기레기들과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들에 의해서 보수는 부패해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이 통념을 우리가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군대 안 갔다 온게 뭐가 자랑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능력? 야,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응? 진짜로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고 자신을 올바르게 나가고 하는 게 그게 능력이지. 진짜 남들과 똑같이. 응? 정말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분노가 싫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또 하나의 우리 무희님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축제가 열릴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조만간 이명박 구속되면 옛날에 여러분들 막 전두환 구속되고 그럴 때막 호프집들 막 월드컵 4강대 뭐 4강 진출하면 오늘 뭐그술 반값입니다. 오늘 삼겹살 반값입니다. 이런 것들 막 나왔거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구속되면 아마 오늘 술뭐 공짜입니다. 이런 거막 나올 것 같아. 막 여기저기서 그 이벤트 많이 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명박 만약에 구속 영장 딱 발부되면 이명박 구속되면 오늘은 무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런 가게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제가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연일 여러분들 조중동이 일제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JTBC는 손석희 사장이 오면서 사실상 언론의 한 핵심 축이 됐고 아직도 중앙일보나 이 조중동은 과거 수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JTBC와 중앙일보가 하나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잘 봐요. 조중동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MB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근데 왜 실패할 것이냐? 이건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분명하게 잘 진단을 했어요. 11월 13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례적으로 사설 한 개와 칼럼 세 개를 써요. 여론 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라는 기사. 뭐 김진국 씨의 칼럼을 보면 적폐청산이 복수극이 안 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를 비난을 하고요. 동아일보는 뭐라고 쓰냐? 정치 보복 주장 대열에 동참을 했는데 뭐라고 쓰냐? 보복의 악순환은 정치의 미래 망칠 것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비난을 이어가던 조선일보는 모양새만 조금 바꿔서 역시 정치 보복이라며 선동을 했고요. 조선은 같은 날 민주당 적폐청산 현황 문건 돈 없는 정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계속 조중동이 내고 걸고 있어요. 한면으로 과거 조중동이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어떤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때 조중동의 위력이 대단했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조중동이 이렇게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면 잘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얘기해 줄게요. 조중동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면
검찰이 조금 위축되거나, 그렇잖아. 옛날에 막이 메이저 신문들이 막 위세를 떨칠 때, 연거푸서 검찰을 비난하고 청와대와 어떤 이 수사를 비난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이 위축되고 청와대에서는 뭐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적폐청산에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야. 근데 어때요? 지금 조중동이 한마디로 검찰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는 긴급 수석회의를 열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사태 수습을 막 응? 하려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드는데. 청와대 뭐라 그래? 딱 한마디에 적폐청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윤석열 검사, 그래도 끝까지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에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해도 지금 검찰과 청와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조중동 일제히 공격할 때가 정말 무서운 공격이었는데, 왜 그럼 청와대와 검찰은 끄떡하지 않냐? 잘 들어보시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조중동이 연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중동은 문재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의 모순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논설을 계속 써대고, 어떤 그 사실상 조중동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조중동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결국 조중동의 선동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국가를 참 여러분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나름 자칭 사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새누리당을 찍었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사실 분노했던 사건이 바로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 정신은 국가를 결단내고 국가를 망가뜨린 어떤 이 최순실 박근혜, 더 나아가 이명박을 심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탄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많은 국민들이 70%가 있는데, 조중동이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떠들어봐야 먹혀들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정치보복이라고 여러분들 하는 게왜 먹혀들지가 않냐. 잘 들어보시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감사원이나 국세청 또는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서 어떤 망신주기나 어떤 그 조작과 과장을 앞세웠던 수사가 정치보복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과거에 감사원, 국세청, 검찰의 기획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과대 포장을 해갖고 조중동을 이용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미 박근혜의 수사는 국회가 인정을 했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있는 인간들도 박근혜를 탄핵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해줬었고,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합의를 거쳐서 박근혜 파면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구속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는 쟤네들도 헌법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수사였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특히 이명박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한 원세훈의 대선공작,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공작, 블랙리스트, 너무나 명백한 범죄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공작이라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먹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뭐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지난 몇년 정권을 막 깐다든가, 검찰이 몇년 정권 캐비넷에 있던 걸막 끄집어내 갖고 지금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저기서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다 보니까 연장선에 이명박 정권이 걸려들었고 지네가 만들어놓던 국정원 문건에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걸 조작이니 정치 보복이니라고 하는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러면 조중동은 왜 이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왜 조중동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울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누려왔던 기득권 집단이에요.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저 수구 세력들의 특혜를 입었던 기득권 수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특혜를 입었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조중동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최대 수혜자예요. 종편 채널을 얻었고, 각가지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저것 특혜를 얻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저런 이명박근혜와 함께 이 정권의 부역자 중에 하나예요. 언론 부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렇게 맞서고 있고, 결국, 아무리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쟤네들 정치보복, 조중동의 저거 이명박 구하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 요번에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감쌀 거예요. 사실상 조중동이 저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면 맞받아서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민주당 같이 똘똘 뭉쳐갖고 싸울 수 있는 야당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친박이니 친홍이니 탈당이니 합당이니 하면서 아무리 조중동이 정치보복이나 이런 프레임을 막 해도 이것들 스스로가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닌 지네끼리 지금 당파 싸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정치 보복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적자가 없어. 한마디로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질이 멸렬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조중동이 지원 사격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를 보호하려고 저거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도 지네끼리 싸우고 있고 분란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문재인 정권과 대적을 할수 없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조중동의 저 정치 보복 프레임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그 세상이 변했다는 게 뭐냐? 옛날 종이신문이 판치던 시대에 뭐 100만 부, 200만 부, 그때는 정말 종이신문이 위력이 대단할 때 조중동의 영향력이 컸죠. 근데, 사실상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조중동의 영향력이 사실 포털이, 요즘 뉴스를 누가 종이신문을 봐? 어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데 가고, 은행이나 뭐 기다릴 때정할거 없을 때 무슨 신문 있나 보다가 잠깐 신문 하나 보지. 대부분 포털이나, 한마디로, 지금, 많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할것 없이, 뉴스의 소비 추세가 변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조중동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소비하는 거는 가장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포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와 유튜브, 한마디로 손 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이 여러분들 뉴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컴퓨터 PC로 보든가? 스마트폰 아니면 PC로 모든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조중동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같은 유튜브나 어떤 1인 미디어 채널들의 왕성한 팟캐스트 방송이나 정치 분석 방송들이 늘어남으로써 조중동을 맞서서 능가하는 어떤 조금이나마 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일보 하루에 누가 만 명이나 볼까? 시사타파 그래도 유튜브 업로드하면 조회수 만 횟수 나와요. 저희 같은 팟캐스트들과 1인 미디어들의 어떤 과거 조중동이 덮으려고 했던 진실들을 사실상 오히려 파헤치고 조중동을
어떤 저런 기득권 신문이라고 만천에 까발리고 어떤 조중동의 음모를 미리 얘기해주다 보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히 신문 구독률을 사실 종이신문은 없어질 신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의 적폐청산 보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조중동은 폐간이 답이다. 니들 이쯤 되면 공영방송의 사장들도 사퇴하는 시대고 공영방송도 잘못 운영을 하면 사장도 바뀌고 방문진 사장도 바뀌고 이러는데 조중동 이제 종편 채널 걷어내고 폐간합시다. 그다음에 검찰의 칼날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어제 잠깐 다뤘어요. 희한하게 전병헌 정무수석의 과거 국회의원 보좌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연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예전 같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가는 게 정상적이냐면 문재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청와대에서 헤쳐먹는 것들은 똑같다라는 프레임으로 조중동도 공격해야 되고 자유당도 공격해야 돼. 그렇잖아. 원래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먼저 터지더니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에서 터진다라고 하면서 막 공격해야 되는데 주둥이를 딱 다물고 있어. 어제 제가 설명을 1차적으로 했던 건 뭐냐? 이 사건을 가장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이 결국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그치지 않고 결국은 현직 친박과 친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를 가장 겁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국회로 향할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전병헌 그전 의원이 보좌관들이 돈 받고 뭐 어떤 그 미방위에 속해 있을 때 야당이었어. 진짜 전병헌 의원보다 더 실세들은 친박이었단 말이야. 친박이 더 핵심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뭐더 지네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더 핵심적인 사건인데 결국은 로비를 하는 측에서 대가리 총 맞지 않은 이상 전병헌 의원이나 보좌관한테만 로비를 했을까? 이거는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나 이 현재의 구도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집권 여당에게 당연히 로비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야당에게도 반대를 못하게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러면 진짜로 자유한국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나는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전병헌을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내 정치보복 특위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정치보복 특위라고 지네들이 만들어갖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저 적폐청산을 여러분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깜짝 놀랐어. 자유한국당 내 정치보복 특위에서 나온 논평이 오히려 전병헌 전 수석을 옹호하는 편에 가까워. 자유한국당 아니,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을 그것도 당내 정치보복특위에서 전병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근데 왜지? 왜지 했더니 뭐냐? 결국, 얘네가 왜 지금 전병헌 수사를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살아있는 권력의 전병헌을 수사해갖고 감옥에 가두면, 자유한국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살아있는 정무수석을 구성할 정도면 정무수석을 잡아가는 순간 그 다음에 칼날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올 것이 가장 지금 두려운 거야. 한마디로 정치권에 불똥이 튀는 게 지금 현재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고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첫 번째 자유한국당이 전 수석을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검찰이 명분 세우기잖아. 살아있는 권력의 정무수석을 잡았고, 그러면 이 롯데 홈쇼핑의 수사의 사건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 의원도 분명히 연루가 돼 있잖아. 지금 전병헌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야? 딴 새끼도 먹었거든! 딱 보면 몰라! 홈쇼핑 롯데가 바보야? 전병헌한테만 믿고 하게? 당연히 그 당시에 미방위 출신들의 자유한국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병헌이 잡혀가면 결국은 수사가 확대되면 결국 그 수사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유한국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입을 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찰이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4대강에 집중하라 그랬지. 우리가 4자방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 4자방 수사에 가장 긴장하는 세력들은 누굴까? 4자방을 수사하면 가장 긴장하는 세력은 누구야? 대기업이야, 대기업. 재벌. 재벌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지금, MB가, 여러분들 이게 왜 굉장히 긴장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4자방의 내용을 5분에 끝내줄게. MB가 대선에 나가기 전에 후보 시절에 4자방은 공약을 해요. 4대강 공약을 해요. 어? 4대강 공약을 할때이 MB가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4대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때 MB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사실 MB와 박근혜는 누가 한나라당에서 이기냐에 따라서 이미 대통령이었거든. 여러분들 인정하지? 2007년도 대선은 박근혜와 이명박이의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었거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쪽팔리지만 부정 못하거든. 그때 MB가 4대강 공약을 하니까 이 기업들이 왜 4자방 수사를 하면 긴장하냐면 MB의 경선 자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박근혜와 이명박이가 경선을 하는데 MB가 어디서 돈이 나는지 천문학적 돈을 갖고 와갖고 전 지역구에 다 뿌려요. 전 지역구에 다 뿌려요. 그래갖고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박근혜 측에 들어가요. 지금 MB가 박근혜가 원래 우리가 유리한 지역까지 MB가 돈으로 다 뿌리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MB가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기업들이 MB의 중앙당에다가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하면 걸리잖아. 그렇잖아. 이해가 가? MB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그 돈을 이명박 캠프 중앙당에서 모금을 하면 나중에 그게 다 걸리잖아.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당에 있는 캠프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지원을 했던 거야, 돈을. 선거 자금을. 그래서 지금 4대강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MB가 당선이 돼. MB가 대선에 당선을 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그 경선 자금을 지원했던 그룹들이 다 4대강 수주를 했던 거야. 이건 뭐야? 선거 자금 주고 한마디로 대가성 선거 자금을 주고 결국은 지금 대기업이 떨고 있는 게 뭐냐면 4자방을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4대강을 조사하게 되면 MB의 건설 자금 얼마를 줬고 그 이후에 어떤 공사를 땄냐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게 되면 사실 재벌 거의 날아가잖아. 왜? 대한민국 대기업 치고 건설사 안 두고 있는 데가 어딨어. 삼성은 삼성물산이라는 걸 갖고 있고 현대는 현대건설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4대강 사업은 대기업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 이 재벌들이 건설사를 안 두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년에 어떤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에 돌고 있냐면, 지금 이명박근혜의 적폐청산이 사실상 정치권에 과거 정권의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사자방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그 칼날이 정치권을 넘어서 재계를 향할 것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재계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 뭐 5대 대기업들이 검찰 출신의 현직 검찰 출신의 아니면 판사 법사 이 율사 출신들의 법무팀을 지금 보강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왜 전병헌 사건에 어떤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나, 그리고 검찰의 칼날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결국은 한나라당이 전병헌 저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네들이 수사 대상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가장 위기를 느끼는 것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검찰의 칼날은 내년에는 이 재벌과 4대강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재벌들이 안 걸릴 수가 없잖아. 모든 돈이 끼는 어떤 일들은 이명박이가 재벌과 엄청나게 해먹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재벌들이 아마 줄초상 나는 일들이 건설사들을 대부분 끼고 있으니까, 자원외교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4대강을 조사하게 되면 대한민국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거 2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훈련대사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의 마음의 빛, 그리고 베트남전의 진실 박정희와 베트남이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라 베트남전 참전 사과 마음의 빛이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베트남에 가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최고 예우를 어떤 정상회담에서 했고요, 베트남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는 물론 모든 언론사의 관심은 한중 정상회담에 가 있었지만, 비슷한 그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할때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호찌민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 개막식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축전이 나가고 있었어. 베트남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축전이 나가고 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전에서 한국은 베트남에게 마음의 빛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빛이라는 말은 과거 베트남 파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파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마음의 빛을 줬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대통령의 마음의 빛이라는 걸 갖고 보수 종편 논객들 중에서 베트남에 왜 사죄를 해야 되냐고 개거품을 물면서 지랄하는 새끼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꼭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마음의 빛을 주고 있다, 민간인 학살 등을 우회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베트남의 진실이 있었나? 베트남에서의 5대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5대 학살 사건이라고 있는 게 정말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게 베트남전 이후에 잔악했던 학살을,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5개의 학살을 뽑았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나온 게 있어서요. 근데 첫 번째가 미군의 밀라이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미군의 밀라이 학살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1968년 3월 16일 베트남이 밀라이 마을에서 미군 11 보병 연대가 민간인 400명을 학살했던 사건이에요. 뭐 그다음에 빈호아사 커우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거는 한국 해병대가 저질렀던 1966년 12월 6일 민간인 131명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 타이핀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느 부대가 있냐면 그이 사건은 맹호 부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맹호 부대가 대량 학살 12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고자이 양민 학살 사건은, 이것도 맹호부대가 380명의 어떤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럿 양민 학살 사건, 이거는 한국 해병대.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잔악했던 다섯 개의 학살 사건 중에 무려 네 개가 대한민국 군이 저질렀던 학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그러고 유인해갖고, 정말로 가슴에다가 총을 쏘아버리고, 그럼 왜 총을 쏘았냐고 물어봤더니, 베트콩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자라서 나에게 복수를 할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처참하게 죽였고, 한국군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하는 범죄도 분명히 일어났었고, 정말 많은 범죄들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 혹시 이 용어 아세요? 라이타이안이라는 말 아세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사람들 모아놓고, 수류탄을 던져갖고 학살해버리고, 정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라이타이안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타이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라이타이안이라네요. 여러분들 아마, 뭐, 다큐나 그런 데서 아마 이런 말은 용어를 들었을 거예요.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낳은 한국인, 한마디로 2세들을 라이타이안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갖고 이미 떠나갔고, 아직도 그런 아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엽제 전후에, 뭐, 고엽제 피해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왜 미국은, 고엽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군은 왜 베트남에 고엽제를 썼냐면요. 미군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베트콩들의 그 게릴라 전술이 숲속에서 이루어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정글을 없애라 그랬었어요. 그냥 정글을 아예 나무가 다 자라지 않게 정글을 다 말라서 죽이려고 한마디로 공중에서 정글을 죽이려고 살포했던 게그 한마디로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무작위하게 살포했던 게 바로 고엽제예요. 그게 고엽제야. 그래서 그때 미군들 고엽제 피해자,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 아직도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어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사실상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학살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베트남의 진실은 뭐냐?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봅시다. 베트남 파병 왜 했습니까, 우리가? 제가 요걸 잡아줄 거예요. 왜 베트남 파병을 했지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가 왜 했어요? 응? 왜 했어요? 돈벌이? 그건 차후의 일이고. 차후의 일이고. 미국의 원조? 외화?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방에서 정치적으로 식견이 높다는 사람들도 베트남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미군 철수 막기 위해서 했다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얘기한 거를 그게 일베 논리예요. 그게 일베 논리예요. 그게 일베 논리가 뭐냐면 베트남 박정희가 참전하기 위해 했던 게 뭐냐? 그 당시에 베트남 전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에 갈까봐 한국군이 참여했다는 게 잘못된 정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정치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되는 정치적인 배경에는 1961년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쿠데타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베트남의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베트남 참전을 요구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박정희가 베트남에 참전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미국의 존 F. 케네디에게 베트남 참전을 먼저 설레발을 쳤어요. 왜 그랬냐? 박정희로서는 쿠데타를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의 신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박정희를 사실상 쿠데타가 일어난 걸 알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제거 작전을 펼쳤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박정희가 왜 그러면 미국에 급하게 그 당시에 뭐 국민회의 뭐 최고 의장 자리로서 존 F. 케네디를 만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성사된 게 바로 11월이었어요. 11월. 1961년도 11월에 박정희가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는데 이때 어떠냐?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 미국이 박정희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던 게 뭐야? 맞아, 좌익이야.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의 좌익 경력을 미국이 가장 의심하고 있었어. 그 좌익이라는 그 과거의 경력을 벗으려고 사실상 박정희는 미국에게 누구보다도 어떤 잘 보일 필요가 있었어. 그런데 결국은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1961년 11월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발생해. 뭐냐?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1961년 11월에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의 특사가 서울로 와요. 김일성의 특사위가 누구냐? 바로 그댄 황태성이라는 박상이 있지. 박정희 형의 친구였어. 황태성, 잘 들어요. 황태성이가 누구냐? 황태성이가 박상희의 친구야. 한마디로 박정희가 꼬마 때 동네에서 황태성을 막형 친구니까 막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일성의 특사로 황태성이가 와요. 근데 박정희는 그 형이 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만나주지 않고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미국 정보부가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냐? 이미 박정희는 황태성과 세번 이상 만났다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 사실상 박정희와 황태성은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정보부에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이런 미국 정보부에서 이미 북한의 김일성의 특사를 세번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을 앞두고 있었던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였어.
남노당 출신의 좌익의 경력을 벗어내기 위해서 미국에게 어떤 정상회담을 급하게 추진하고 저렇게 겨우 정상회담이 추진됐는데 10월 달에 김일성의 특사가 서울에 왔다는 소문이 미국에서도 수집을 했고 박정희는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세번 만났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박정희가 이때 케네디와 박정희가 정상회담을 할때 압력을 가해서 박정희가 파병하게 됐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야. 왜 그러냐면 박정희와 케네디가 정상으로 회담을 할 때는 미군조차 베트남전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대규모로 미군이 전쟁은 소규모로 치르고 있었지만 미군조차도 베트남전에 자기네 부대를 총동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었어. 미국의 자국 군대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한마디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대규모로 계획한다는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한국국에 파견을 요청해. 미국조차도 대규모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아직 결정도 안돼 있는데 무슨 미국에서 케네디와 박정희가 만났을 때뭐 케네디가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박정희가 파병을 했다는 거짓. 그러면 박정희가 여기서 회담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뭐냐면 박정희가 미국을 간 이유는 뭐야? 군사 쿠데타 정권을 인정해달라고 갔잖아. 그럼 무언가 미국에게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박정희가 했던 게 바로 미국이 너무 혼자서 전쟁을 치르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냐. 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박정희가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이 좌익이라는 미국의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유세계의 대통령의 일환으로서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이 너무나 과중한, 미국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국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파병을 박정희가 제안했던 거야. 박정희가 제안하니까 뜻밖의 케네디가 놀란 거지. 좌익 세력이고 의심을 했었는데 아직 미군은 미군조차도 베트남 전쟁에 전폭적으로 참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도 안 했는데 선뜻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는 베트남 미국 자체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넙죽 찾아와갖고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겠다고 하는 박정희가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케네디가 원래 정상회담을 한번 가지기로 했는데 한 번을 더 가져줘요. 박정희랑. 그리고 나서 결국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가 그때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정희가 요번 정상회담에서 자기를 아주 나를 기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국 그 이후에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군부 독재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됐던 거야. 이제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 논란들이 아마 해소될 거예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독재 정권 18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선 개헌이니 여러 가지 과거 유신 정권이 유신헌법이니 이런 것들이 미국이 눈감아줬던 이유가 뭐야? 베트남전 참전에 의해서 박정희를 사실상 굉장히 고무화했었어. 박정희 정권 말미에 미국과의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 주한미국 대사 포터는 중앙정보부와 박동선의 로비 등 의심스러운 한국인들의 활동에 대해 미국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참작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관대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아직도 베트남 파병이라는 박정희 정권 기간의 일대 사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우리나라가 몇 명을 파견하냐면 30만 대군을 파견을. 우리나라가 30만 명의 병력을 파견을 했고 엄청난 5천 명이라는 사망자, 1만 명이라는 부상자가 있었어요.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미군의 용병 노릇을 했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여할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박정희의 정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사실 5천명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목숨값으로 박정희 정권을 유지한 것이고 거기서 나왔던 박정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참전 군인들의 돈조차도 미국의 기분, 미국이 부담스러울까봐 우리나라 그 당시에 투스타 사단장의 월급이 380불 정도 되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어떤 소위의 월급보다도 못했고 필리핀이나 태국의 어떤 일반 사병들의 월급의 6분의 1 수준밖에 받지 못했던 한국군들의 어떤 그런 목숨값이었고 결국은 거기서 벌어온 돈을 전부 고국으로 송금하게 해서 거기서 어떤 수수료 떼먹고 이것저것 떼먹고 모은 돈이 10억 달러였어요. 우리 한국군 파병이 결국 목숨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결국은 거기서도 빙탕 쳤던 게 박정희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대규모 베트남전에 파견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급여, 한국군의 주둔비, 인건비, 장비 등을 전적으로 왜 용병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한국군의 주둔비 그리고 인건비도 미국이 지불했고 장비, 총까지 미국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건 뭐야? 돈 주고 총 주고 싸워달라는 건 용병이야. 그래서 외신들이 마치 용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그 군인들의 월급이 너무 적다. 이 기회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절실할 때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받아낼 건 받아야 된다는 어떤 참모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가 타산적으로 나간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선심성으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인들의 몸값을 덤핑으로 넘겨줬던 게 박근혜예요. 아, 박정희예요. 한국군 사단장 소장 투스타가 매달 받는 급여가 354달러, 필리핀군과 태국군의 소대장 소위가 442달러. 정말 우리나라는 개 헐값으로 저렇게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박정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대군을 파견을 했고 한마디로 군인들의 몸값을 덤핑 처리했냐? 여러분들이 이게 박정희의 그 당시의 국내 사정을 보면 미국의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 독재 쿠데타를 지지를 받아야 돼서 미국에 잘 보여야 되는 이유도 하나 있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런 것들을 장면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것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그 당시 박정희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거의 제로였어요. 거의 외환보유고가 제로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을 결정할 무렵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일 국교 여러분들 정상화를 졸속으로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죠?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졸속으로 마무리했고 작년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배상 책임금을 30억 불인가 달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죠? 무상으로 2억 달러, 유상으로 3억 달러. 지 나중에 정치 자금 뒷구멍으로 바꿔. 작년 정부는 30억 불을 요구를 했어. 왜?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재건할 수 있고 일제 36년 동안에 어떤 그 보상 금액 30억 불을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15분의 1인 2억 불을 받으면서 퉁쳤던 게 박정희거든. 결국은 외환보유고가
박정희가 이렇게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이 달러를 벌어올 수 있게끔 해갖고 무자비하게 30만 명이라는 대구를 파견을 해갖고 10억 달러라는 돈을 국내에 무조건 송금하게끔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에게 배상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일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국고가 손실을 나면서 사실상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해서 받았어야 될 돈을 국민의 생명의 어떤 목숨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외환보유고를 대신 채웠던 게 박정희예요. 정확히 보면. 그다음에 박정희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196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가 했던 말이 그거야.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를 안 보내려면 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랬다면 주한미군이 상당 부분이 베트남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왜 박정희가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했냐 미군 철수할까봐 그랬다 그거는 박정희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곡된 거예요. 박정희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 미군이 철수할까봐 박정희가 베트남에 파견했다. 그 말은 박정희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속으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들, 그러면 미군 철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던 게 뭐냐면, 미국이 1970년 박정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를 통보하고 이듬해 철수를 단행한 적도 있고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북한을 극도로 이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럼 베트남전은 왜 터졌는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베트남전이 가장 여러분들 왜그 당시에 베트남 국민들이 그 당시에 베트콩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지원을 했냐면 베트남전의 발병의 원인은 베트남의 여러분들 그 내부 사건을 보면 부정부패야.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 국내 정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베트남 월남의 정부가 부정부패에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이 썩은 정부를 바꾸자고 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베트콩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썩은 정부를 타파한다고 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미군이 원래 이 썩은 부정부패한 정부를 자기의 사람을 심어갖고 사실상 먹으려 그랬던 사건이거든. 그래서 일어난 거.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베트남 주 한마디로 자기네 월남군을 도와준 게 아니라 베트콩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베트남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미군이 개입되고. 그런 전쟁이 확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견을 하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동맹 국가잖아.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동맹 국가인데 한국군이 거기 파견을 해갖고 싸운다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안 좋아해서 그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야? 청와대 습격 사건이잖아. 김신조. 그래서 그때 김신조가 박정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건도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기습 사건, 그다음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결국은 베트남 파병으로 우리가 치른 대가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파병을 한다고 먼저 설레발 안 떨었으면 정말 5천 명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죽을 필요도 없었고 1만 명이라는 부상자가 생길 필요도 없었고 2만 명이 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정말 필요가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박정희의 정권 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참그 당시에 외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법적으로 창탈한 박정희가 미국에게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미국 방문을 했다. 그런 조롱거리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발견되고 있는 우리나라 약 80여 건의 학살 사례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발견되고 있는데, 참전중 용사 전체가 학살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체 우리나라 군인들이 학살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어떤 그 우리 참전했던 군인들을 욕할 건 없고, 이렇게 참전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전쟁을 굳이 대규모 30만 명이라는 참전 용사들의 그 죽음, 과연 박정희의 정권을 인증받기 위한 어떤 그 남로당 빨갱이였다는 어떤 미국의 의심을 사로잡기 위한 먼저 파병 요청을 했던 게 바로 박정희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바꿔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말 나쁜 놈들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정말 그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제가 인터넷 채팅창이나 아니면 댓글들을 보면, 왜 우리가 베트남에게 어떤 오늘 종편에 어떤 농객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베트남에게 사과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저 잔해인 무독한 일본 저 쪽발이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강간, 그리고 살해를 우리도 저렇게 모른 척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도 우리는 스스로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통령들이 가서 사과를 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수 있고, 우리가 일본과 다른 것은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정말 우리가 일본과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가 왜 베트남에게 반드시 저는 배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일,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한테 뭘 바라고 있어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일본에게 정말 피해자들이, 우리가 받은 어떤 위안부 할머니나 우리 징용미의 피해자들, 정말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원했지 10억엔이라는 돈을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왜 유럽에서도 존경받는 국가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지만,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그런 독일이 지금 유럽의 최고의 국가가 됐고, 일본은 손가락질 받는 미국의 어떤 원숭이밖에 되지 않는 저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는 오히려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어떤 그분들의 어떤 게 사과하는 게, 그거는 절대 국격이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고 어떤 더 이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트남에서의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저 메시지는 오히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마음의 빚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여러분들 베트남 가면 뭐 한국군 증오비도 있고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정말 대통령의 국격이라는 것은 옷을 수백 벌을 가져가 갖고 패션 쇼를 하고 MOU를 공수표 같이 막 체결을 해 갖고 마치 무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을 얼마를 따고 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도 감동을 줄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감동을 주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에서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외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의 진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죠.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조만간 뭐라 그랬죠? 중대 발표한다 그랬죠.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랬어. 중대 발표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중대 발표라는 건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중대 발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이 과 미국이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 그치? 중대 발표,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건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과거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북한을 비판할 때 은근히 민주당 오바마 정부를 여태까지 계속 깠다고. 그건 뭐야? 북한 무시 전략. 북한을 무시 전략하면서 사실상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다 과거 정부의 탓이다라는 트럼프의 뉘앙스가 있었거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문제를 과거 오바마 정부 같이, 마냥 부시 정부 같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 그렇잖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진짜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건 미국 국민들도 공감을 하잖아. 그렇잖아. 그럼 유일하게 트럼프가 할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북미 평화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과거 오바마나 이런 민주당 정권이 하지 못한 그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트럼프의 굉장한 공이 되겠지. 외교적으로 실리를 다 챙기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북미 평화회담으로 어떤 그 안정화를 시켰다 그러면 그보다도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저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미국이 중국에게 핵포기 압력을 실질적으로 중국이 정말로 핵포기를 동결이나 그런 거를 시킬 경우에 미국도 북미 평화회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급진적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제 예상으로는 이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는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한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으로 되거든. 북한의 테러 지원국을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실익을 챙겼던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그 대화를 넘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이를 만한 굉장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